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벤츠 S클래스 AMG 63L 모델을 지금 시승 및 리뷰하려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포르쉐 파나멜라라든가 기타 BMW 7 시리즈 이렇게 시승했고, 오늘은 이렇게 벤츠를 시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츠 S클래스 S63 AMG 포매틱 익스테리어 외관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라이트를 켜놔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쪽에 그세 개의 라인이 있죠? 이세개 라인이 S는 세 개고 E는 두 개고 C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굉장히 달라졌고요. 자, 측면도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에 V8 바이터보 포매틱 플러스입니다. 포매틱 플러스 캘리퍼가 골드,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죠. 자, 카본 세라믹. 자, 이제 후면부로 가서 자, 후면부도 배기 자체가 AMG 배기고요. 뒤에 S63이라는 딱 보이고요. 자, 다시 옆면으로 가서 천천히 측면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벤츠 S63 AMG 포매틱 플러스 외관 보셨습니다. 네, 벤츠 63 AMG 실내 인테리어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도 보이고요. 뒷좌석을 위한 이런 모니터는 프리미엄 모델들의 기본적인 사양이죠. 자, 전반적인 디자인들 보고 계십니다. 앰비언트 조명이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이게 또 랜덤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IWC 아날로그 시계도 보이고요. 자, 핸들도 보이고요. 3스포크 방식이고. 자, 대시보드 크롬 재질이죠. 자, 선풍구도. 자, 실내 보셨습니다. 길로만 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익숙해지는 것을 낯설어하는 사람이 있다. 도전은 의무이고 변화가 책임인 사람. 화려한 그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기보다 비전을 들려주는 사람. 그는 누구도 이끌지 않지만 시대는 그를 따른다. 완벽히 새로워진 The New S-Class. 일단 안전운전을 위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요. 전방에 오는 차들을 보면서 서서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대전 세종시 간을 연결하는 천변 고속도로를 시승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대전에서 시승이라는 것을 할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처음 시승은 이 차와 제가 어느 정도 몸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저속 차선인 3차선에서 천천히 가면서 2차와 저를 어느 정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불허전 앉자마자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랄까, 여기서 급하게 뭐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일은 없지만 방금 저 차선 진입해서 들어갈 때 확실히 이쪽에서 저를 이렇게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핸들은 3스포크 방식이면서 D컷을 지금 줘가지고 굉장히 운전하기 용이하게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뭐랄까, BMW에 비해서 벤츠는 약간 좀 중후하고 뭔가 좀, 우리가 흔히 기존에 알고 있던 아빠차 그리고 왠지 좀 회장님 차 그런 느낌에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시승하는 차는
63AMG입니다. 아, 국내에는 65AMG가 정식 수입이 안 되고 저 직수입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성자동차 측을 통해서 협찬받은 차량은 63AMG고요. 두 차량의 차이점 뭐 간단히 얘기하면요. 일단 얘는 이제 V8기통이고 그 다음에 65는 V12기통 그 다음에 출력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612 그리고 이제 그 녀석 같은 경우는 630 그 다음에 토크도 얘가 91.8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녀석 같은 경우는 102 토크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사륜 그리고 그 녀석은 이제 후륜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 녀석 모델에서 이제 플러스 포메틱 플러스가 이제 있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사륜 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고속 주행 시에는 비를 그러니까 평소에는 5:5라고 한다면 고속 주행을 할 때는 뭐 앞에는 한 2:3 뒤에를 거의 한 7:8 거의 뒤쪽으로 배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에 차들이 거의 없는 것을 안전한 걸 확인하고. 모드를 컴포트 모드에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하나씩 한번 경험을 해볼게요. 일단 스포츠 모드요. 자 참고로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없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요. 아 지금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초창기 때 굉장히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 좀 이렇게 찡그리고 봐야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엄청 선명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여름에도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포츠 플러스 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보드로 갔고요. 확실히 아 왜 자꾸 제가 이 모드를 변경을 해봤냐면 그냥 아까 처음에 한 선변 고속화도로가 법적 그 속도가 80km 해가지고 제가 아까 순환운행을 할 때는 요 앞에 클러스터에 이게 4기통만 이제 움직인다는 그런 표시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엑셀을 밟으면서 RPM을 높이니까 얘가 그때서야 이제 4기통에서 8기통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게 이제 클러스터에 표현이 되고 있고요. 확실히 운행하면서 아까 처음 스포츠에서도 느꼈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느꼈는데 일단은 모드를 바꾸니까 서스펜션 자체가 하드해져요. 하드해지고 굉장히 딱딱함이 느껴지면서 바닥에서의 어떤 노면의 하나하나 그 아스팔트의 느낌이 이 몸으로 느껴지는데 그게 불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는데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자 다시 컴팩트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맑습니다. 진짜 이런 날 시승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 천변 고속화도로는 대전과 세종시를 잇는 그런 고속화도로입니다. 과거에 이런 도로가 없을 때는 세종시까지 좀 출퇴근할 때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굉장히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편해져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과거에 벤츠 하면은 좀 밀린다 하는 그런 선입견도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브레이크도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아까 시승 전에 캘리퍼를 자세히 보지를 않아가지고 이 차의 캘리퍼가 그 황금색인지 아니면 어떤 색인지는 솔직히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황금색 캘리퍼가 더 고성능이고 물론 빨간색 캘리퍼도 더 이제 고성능이죠. 그런데 이제 골드 캘리퍼는 이제 카본 세라믹이 들어가가지고 더 성능이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서킷을 달리거나 저희가 직업적인 레이서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평소에는 데일리카로 쓰다가 뭔가 좀 스포츠함을 느끼고 싶어서 주말에 좀 밟고 하는 저희 같은 일반적인 그 사업하는 이런 개인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뭐 세라믹 그게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게 또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그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고 일단 서킷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브레이크를 많이 쓸 때 일반 브레이크가 과열돼 가지고 브레이크가 완전히 잠기는 게 있지만 세라믹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유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지금 천변 고속카드로 밑에로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저 앞에서 다시 돌아서 천변 고속카드로 올라와서 다시 대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고요. 짧은 시승 시간 동안 이 차에 대해서 제가 뭐 많은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또 S클래스 하면 이 부메스터 말 그대로 이 오디오를 또 자랑하지 않을 수 없죠. 부메스터 오디오를 또 자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식한 저 아날로그 시계도 정말 타사의 시계와는 좀 뭔가 좀 다른 격조 있는 그런 시계를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센터피스 페시아 이런 것도 다 저 카본, 정말 딱 봐도 정말 욕심이 나는 그런 차입니다. 자, 저는 다시 천변 고속카드로 올라가고요. 자, 참고로 제 신호였는데 저 차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천변 고속카드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외제차들이 우리나라 차들하고 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좀 내비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내비를 보고 있는데, 참고로 밑에 이제 참고 영상도 이렇게 올릴 겁니다. 그런데 내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운전하면서 이 천변 고속카드로 일대에 뭐 우측에 있는 테크노밸리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내비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외제차들이 내비가 안 좋아가지고 도리어 다시 애프터마켓에서 어떤 아이나비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옛날 얘기 같고요. 내비가 신입성도 좋고 굉장히 화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의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요. 일단 앞에 차들과 옆에 차가 없는 걸 보고서 어느 정도 조향 능력 잠깐만 테스트 하겠습니다. 안전한 상황에서요. 역시 버킷 시트처럼 좌측과 우측에서 저를 잡아주고 있었고요. 과거에 제가 서킷데이에서 일단 서킷에서 일단 운전을 하려면 약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과 기본적인 그 마스터하고 서킷 라이센스를 받고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65 AMG 탔을 때 느꼈던 건데, 제가 그때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게, 만약에 이제 좌측 우측으로 이제 와인딩을 굉장히 심하게 할 경우에는 얘가 어떻게 받쳐줄까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면 얘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어느 정도 지키고요. 역시 시승은 뭐랄까 안전과 도로교통을 지켜가면서 해야겠죠. 지금 다시 대전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벤츠 S클래스 내에서 제가 이 63 AMG를 높게 사는 이유는, 독일 3사 삼형제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형을 이제 벤츠라고 생각하고, 둘째를 BMW, 셋째가 이제 아우디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사에 보면은 각 라인업별로 봤을 때 M이나 RS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BMW 같은 경우는 M7에 이제 퍼포먼스는 있어도 정식 M7은 없고, 아우디 같은 경우도 그쪽에 S까지는 있어도 RS가 없거든요. 그 A세. 근데 어떻게 보면 벤츠는 S클래스에 63과 65 AMG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런 대형에서도 정말 이런 스포츠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 63 AMG는 그냥 직선에서만 그 성능을 발휘한다고도 했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느꼈는데 아닙니다. 이어서 서스펜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세팅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코너링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서킷에서 이렇게 운전 연수를 받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는데, 보통 코너를 돌 때는 말 그대로 슬로우하게 진입을 해서 빠져나갈 때는 패스트하게 빠르게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아웃 인 아웃의 그 법칙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운전자의 개입은 최소고, 대부분 얘가 운전자의 안전과 전체적인 서스펜션과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내내 뭔가 좀
좀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약간 내가 이 차한테서 컨트롤 좀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원래부터 스포츠한 차를 타지 않고 그냥 저처럼 계속 세단을 타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포츠한 차로 넘어가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물론 구입에 있어가지고 2억을 육박하는 그런 가격에 있어가지고 부담이 간다면 한 단계 밑에 뭐 E클래스 내에 있는 AMG를 가실 수 있고 C클래스 내에 있는 AMG를 가실 수 있는 거고 저는 굉장히 흔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BMW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M폼 맞아가지고 M파들도 있고 또 RS를 좋아하는 또 RS파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벤츠파예요. 그래서 굉장히 벤츠를 좋아하고 벤츠를 사랑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는 포르쉐라든가 BMW 이렇게 시승할 때는 얘기 안 했죠. 그렇지만 저는 아주 벤츠를 사랑합니다. 네, 벤츠는 사랑입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디오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3초 이상 음악이 나가면 저작권 협회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음악 테스트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부메스터 하면은 BMW라든가 세계의 어떤 저기 명가 오디오의 어떤 한 저기 획을 긋는 그런 오디오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오디오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꼭 설명 안 드려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뭐 손 놓고 가는 시연 그런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안 돼 있는 프리미엄 모델들 없지 않습니까? 전방에 저 가속함 장비가 있기 때문에 서행하고요. 네, 지금 천변 고속가도로에서 신탄진 340단 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편도 한 7km, 왕복 한 14km 정도의 시승을 얼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총평, 에필로그 한다면은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승 즐거웠고요. 일단 오늘 날씨도 굉장히 맑아서 시승하기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벤츠 63 AMG를 시승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정말 저에게 있어가지고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단만 타던 저에게 어떤 기변의 뿜뿌를 확실히 줄 수 있었던 날이고요. 요즘 같은 11월에 이 뿜뿌 많이 받아서 다가오는 12월에 자동차 독일 3사가 준비하고 있는 월 연말 프로모션의 정보를 많이 이렇게 취약해서 나에게 가장 그리고 이렇게 유익하게 아니 우리가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콩나물 하나를 사도 어머님들은 시장에서 세 군데를 가서라도 이렇게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벤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이렇게 기울고 있고요. 그래도 더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서 12월 달쯤에 한번 결정할까 합니다. 하여튼 오늘 벤츠 63 ANG 저는 일단 제가 감히 어떤 합격점이고 불합격점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일종의 프로듀서 101이라고 한다면 저는 합격점을 줄 것이고요. 제 블로그나 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두려워 마시고요. 일단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곧바로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차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은행과 캐피탈과 기타 리스 회사에서 사주는 거니까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변에 대한 마음이 생긴다면은 꼭 S가 아니라고 해도 E나 C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꼭 AMG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한번 시승해 보시고요. 집에서 카탈로그만 보시고 인터넷만 뒤지신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차에 대해서 모르세요. 직접 매장 가서 굉장히 친절하신 수많은 카매니저님이 있으니까 얘기 직접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고서 또 와이프 모르게 한번 또 질러도 보고 그러다가 또 쫓겨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뭐 남자가 뭐 있습니까 인생. 하여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 제가 그냥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벤츠 S63 AMG 포매틱 시승을 했고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